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의 믿음을 의지하여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로지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감사한 저희들의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멘. 들을 자가 듣게 하시고 할래. 들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깊이 새겨 주셔서 그 말씀으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시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인터넷 복음 방송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하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땅 끝까지 사람이 발걸음에 닿지 않는 그곳까지라도 주의 이 복음 전파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효신 목사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 전거하실 때에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중에 또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 저희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지혜로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방송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또 세울 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도울 자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방송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더 크게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서시는 바로 이 단에 연약하게 이름 볼 데 없는 이 종을 이 단에 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참 이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인터넷 복음방송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여러 종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은혜 받으셨으면 합니다. 꼭 주일 예배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참 오직 가진 것 없이 소명과 사명 하나로 이 방송국을 꾸려나가시는 참 사장 목사님 이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귀한 자리에 우리들이 이처럼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아버지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참으로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닌가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이 세상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초대교회가 바로 사실상 우리 현대교회의 원조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들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현재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감사의 조건들이 많지만 우리 믿음의 선현들이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를 일으켜 주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사실 무슨 동기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임하신 주의 종들 여러분들과 모든 문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이미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 동기와 계기에 대해서 잠시 기억을 더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발전 요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직접적인 동기와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두 말 할 여지 없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증거된 바 그대로 성령의 감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 이외에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줄로 믿는데요. 성령 강림 사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건은요. 자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 현상이 마가 다락방에 휘몰아쳤던 바로 그 현상을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말 이외에 더 좋은 다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요 정도만 말해도 하늘을 뒤덮는 큰 설명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당시 그 마가 다락방에 휘몰아쳤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당시 그 현장 마가 다락방에 어떤 현상을 났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더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하게 여기거나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조차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아야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무슨 현상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느냐 하게 되면 120여 문들 몽땅 다 주의 문노들이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까지 포함된 그러한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 120여 명 저런 단 한 명도 나고됨이 없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약시대를 거쳐 신약에 이르렀던 바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휘황찬란한 최신비의 이적의 역사가 아니냐 할 정도로 엄청난 믿음의 열정과 열기가 솟아났던 그러한 이적의 현장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사건과 사실은 바로 그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한때 있었던 그러한 현장이었거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 성령 강림 사건 그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축소시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상 폐멍의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알자마자, 깨닫게 되자마자, 저의 참으로 모든 희망과 꿈을 쳐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진해야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의 남은 여생을 마쳐야 되겠다 하는 그 일심으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령 강림 사건이 진정고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일으켰을 정도로 대단히 큰 사건으로 저의 인생에 이 믿음의 기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성령 충만의 열기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충천하고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믿음의 열기, 그 열기들이 계속 고조되고 고조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마침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교회를 태동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 사건들을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바로 이 교회, 바로 우리들이 이 현장에 앉아있는 바로 믿음의 주인공들인 우리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사건이 없었던 늘 절대로 교회는 태동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교회를 성령으로 건설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의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물론 이언이와 복음화 복음화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화는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매년마다 하나의 과정일지 하나의 의식일지 알 수 없으나 매년마다 복음화 대회는 벌어지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더 퇴보의 길을 걸으면 걸었지 복음화 대회를 위하여 필라델피아가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의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아마 저만큼 오래 필라델피아에서 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는 36회 37회라고 하는 이 복음화 대회에 단 한 차례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화 대회 개근상을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주어야 좋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왠지 모르겠어요. 계속 복음화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이시오 필라델피아가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삭막하게 이를 데 없는 이 필라델피아 이 도성에 우리 한인 교회가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온 동포 사회가 복음화의 열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아, 네. 하는 이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복음화 대회 매년 참석을 했건만 계속 쫄아들어요, 계속 쫄아들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고요, 가장 좋은 춤으로 석학박사, 석박사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프로그램, 그 전도 전략, 사람이 이성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그 기교들을 바로 이 교계와 복음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뒷전으로 몰아넣는 이 현대교회들의 이 잘못을 우리들은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단에 서서 그 누구를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사역,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좀 더 나은 미래를 구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 현대 교회도요, 필라델피아에 150여 교회가 있다 하지만 이 150여 교회는 물론 있고요, 복음화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해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나타나셨다. 무엇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 중심 말씀 중심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들이 예배 중심 예배 중심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 한 그 예배는 나타날 수가 없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수가 없고요, 우리의 믿음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얼마나 간략하고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 말씀만큼 난해 구절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이해 난망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성천을 눈앞에 두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부부의 말씀입니다. 아니, 바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대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4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규절을 우리들이 안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샅샅이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부터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확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는가? 나는 성령을 통하여,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꼭 이해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움직이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왜 움직이지 말라는 건가?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제자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으로 참혹한 그 죽음을 직접 보았던, 슬픔에 잠겼던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바로 12명을 포함해서 120, 500여 명 이상의 애들은 문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과 소망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영혼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좌절했겠습니까? 꿈도 사라지고요, 소망도 사라지고요. 얼마나 그들은 허탈했겠습니까? 허탈이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경은 좌절하고 허탈하고 소망과 꿈 다 날아가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바로 그 제자들, 그 문도들. 그런데 이게 왜 이랬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 직전에 있던 말씀. 그래서 지금은 내일 승천하실지 잠시 후에 승천하실지 그 말은 적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40일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는 배울 수 없는 주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는 우리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수 없다라고 여겼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그 육신을, 그 몸을 그대로 살아생전과 똑같이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주님이셨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그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은 기억했던 것과 자꾸 더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예수께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자마자 과거에 예수께서 살아생존에 계실 때에 역사하셨던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이 그대로 주마등처럼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칠정이어의 역사를 펼치셨고요.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마다, 발 디디시는 곳곳마다 정말로 폭발력 있는 권력의 역사가 펼쳐졌던 사실을 제자들은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 완전히 상처받은 자, 이런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으켜 세우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꿈과 소망을 일으켜 주셨던, 품게 해 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바로 그 제자들은 앉아서 미적미적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동네마다
골목 골목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랑스러움을 전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과거를 지켜보세요. 그저 침대 위에 앉아있거나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저 빨리 새벽 그 어둠에 가시고 동력이 트자마자 옷을 주저입고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다들 우리의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초대교를 일구었던 바로 그 제자들의 그 반응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진로 하늘을 닿을 듯한 고조되는 신앙이 계속 점진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초대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예수,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든 면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던 바로 그런 신앙 열기로 말미암아 교회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요 단 한 번 설교로 말미암아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 사역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3천명. 일순간에 3천명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제한된 지면으로 말미암아 3천명이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만 얼마나 세월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근경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성령 강림 사건을 비롯하여 성령에 대해서 경하게 생각하거나 이것을 하나에 따라오는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는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빨리 지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지워버리면 지워버릴수록 우리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적 신앙이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자, 왜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를 소문내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렇게 아우성쳤던 제자들에게 어째서 움직이지 마라 라고 행동을 제한시켰을까요? 왜 자제시켰을까요? 냉정하라 라고 왜 촉구했을까요? 절제시켰던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시도록 믿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림으로 새록새록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바로 이러한 감추어진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각본을 써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손으로 써봤어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제가 글을 좀 쓸 줄 아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움직이지 말라 하면서 그 이유로 설명을 하셨을 줄로 저는 믿기 때문에 한번 각색을 해봤는데요. 너희들의 그 믿음의 절정은 내가 이해하노라. 하지만 복음 전파는 그렇게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식견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 잘난 지혜와 식견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더냐?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기다려라. 잠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터이니 성령을 기다려. 네. 바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셨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후에 너희는 성령을 만날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잠재 능력이나 너희의 실력 가지고서는 하늘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협력을 받아서 성령의 지원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때부터 우리도 같이 함께 나가자.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조로 믿으시길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터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지상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든지 나는 어떻게 더 좋은 믿음을 구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더 좋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필요한 역사가 무엇이냐? 성령을 충만 받으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신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도 맥락이 같은 말씀입니다. 아주 똑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으로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하라. 할렐루야. 절대로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식견과 경험과 우리의 학식 가지고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요 하나님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주장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토기 바로 질그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명하셨는데 불구하고요 성령을 왕따시키다니요 성령을 제한시키다니요 성령을 절제시키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날 어느 날 어느 시에 바로 이 사실을 알면서 아니다 내가 지금 백만불 천만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노라. 단 한 명 열 명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전파하여 제대로 된 삶을 구가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차라리 상급을 받는 길을 택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신 사실상의 저의 스승이 계시니 그 스승이 바로 김지수 목사님 내외분이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디 귀한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데요. 복음은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나의 신뢰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장 22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성령의 인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왜 받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장입니다. 도장 인자 인자가 아닙니까? 도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장이요 내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도장입니다. 이런 내 소유권을 인정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도장 우리 영혼에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복음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복음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 성령으로 복음화를 이루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번만 따라하십시다. 내 평생 성령으로 복음화를 이루라. 시작. 내 평생 성령으로 복음화를 이루라. 또 한번 시작. 내 평생 성령으로 복음화를 이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톨스토이가 어쩌고요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누구가 어떻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가장 짧은 제한된 시간
30분만 넘고 40분만 되면 아 우리 목사님은 설교 길다 길다 하는데 왜 그 긴 시간을 마다 하면서 왜 그 쓸데없이 다 죽어간 옛날 사람들 입에다 올립니까? 이것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는 상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이것은 하나의 교훈으로 끝나는 것 뿐이지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한 말을 하더라도 예수를 입에 담아야 하고요. 성령을 입에 담아야 한지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음화를 이루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현대 교회나 예전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신 예수, 동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정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거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평생을 교회 다녔고요. 평생을 십일조 했고요. 평생을 복음 사역에 앞장서 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제한된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성령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영적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요.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살아계시고 네 안에 임재 계신 것을 알 수 있겠다.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동의하시고 이 사실을 이해하시는 분들만 우리 다 같이 두 손 두 가만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